자, 그러면은 사연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이제 모아놨는데요. 이게 사연 중에 또 뭐야? 제 군대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충격 먹었습니다. 아니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어디 보자 뭐가 뭐냐? 아 여기다. 문정일님의 사연입니다. 아 제가 이거 아이패드로 했어야 되는데 폰으로 하네요. 사연 보내봅니다. 건더블릭 크루분들 항상 고생하십니다. 네, 건더블릭 라이브 사연 이벤트에 참가해보는 문정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을 보낼지 생각해봤는데 이번 라이브는 덕력 관련된 이야기로 해야 싶어서 제가 어느 정도 건프라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연을 적어볼까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대화도 적어보시겠다고. 여성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듣기 싫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군대 이야기입니다. 100% 싫어하시죠. 아유.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자대에 와서 적응하던 시절 친해진 선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취미가 건프라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임이 자대에 가져와서 만들 거야? 라고 묻더군요. 안 됩니까? 전에 가져오려다가 실패했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다. 가져오면 네가 처음일걸? 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전 군대에서도 취미생활을 착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싫은 2년을 어떻게 빨리 지나가게 해줄까? 뭔가 그런 재료가 필요했으니까요. 아, 그때부터 전 머릿속에 건담을 부대로 가져와서 만드는 것만 생각하면서 버틴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는 막내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치가 보이니까 사전에 밑밥을 살살 이렇게 가져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대장님 면담 중에 뭐 필요한 건 없니? 했는데 여기에 프라모델 가져와서 만들어도 됩니까? 자, 지금 말고 나중에 가져올 생각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배울 게 많지 않습니까? 하면서 건담? 그래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소대장님이 일단 소대장님이 밑밥이 깔렸어요. 깔리고 소대장님에게 허락을 받고 나중에 분대장이 될 예정인 같은 동기에게 너 분대장님에다 건담 가져올 거다? 그래서 아 제발 그것만은 참아주라! 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던진 게 밑밥 깔아놨다. 이 소대장님은 허락을 했단다. 아 그러면서 친구가 덕담 네 가져오면서 다 부셔버릴 거야. 가져오면 부셔버린다고 협박하셨다고. 동기인데 뭘 어떻게 원망을 하겠습니까? 동기인 걸 원망해 하죠. 그렇죠? 그때쯤이면 말차 나가겠네. 그럼 말차에 이제 선임한테 아까 얘기를 했는데 말차 나가면은 선임이 건프라 선물 사주겠다고. 야 착한 그 선임이에요. 되게 이런 선임 많지 않습니다. 진짜 많지가 않아요. 야, 뭐 그래서 잊지 않게 계속 선임에게 푸시를 넣고 잊지 마세요 사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계속 푸시 넣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사다 주셨답니다. 헤비 MG 있다고 MG. 아, 큰 거 사다 주셨어요. 되게 통 크게 MG 헤비 MG 있다고 불리면은 되게 그래도 가격이 한 5만 원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걸 선물로 받으셨다고 합니다. 용산 건담 베이스에서 네, MG 헤비 MG EW를 받으시고 정말 사주게 될 줄 몰랐다면서 자기도 이제 선임도 굉장히 당황해 하셨다고 합니다. 첫 프라 박스를 부대로 가져와서 소리 지르면서 박스를 높이 들어올린 약간 그거네요. 약간 아이템 팩트에서 야! 이거 같은 그런 느낌. 그때 동기는 뒷목을 잡는 리액션. 가져오면 부셔버리겠다고 했는데 근데 가져오면 부셔버리겠다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 부시진 못했나 봅니다. 나쁜 짓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한 번 하고 나면은 계속 하게 된다고 그 뒤로 MG 더블엑스 풀클로스 페니체 리나시타 프라모 유니콘 버카 100분의 1 발바토스까지 부대로 가져와서 만들었다고. 이거 어디다 두죠? 관문대가 요즘 큰가요? 이렇게 큰가? 여자인의 사진 하나 두기도 좁았고. 그쵸? 아니 요새는 이제 그 병영이 되게 좋아져서 넓다고 해요. 1인 1침대에 네. 막 좋다고 하는데 그거를 글쎄요. 자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나중에 중대장님이 놀러 오셔서 소대장님 밑밥을 깔았는데 중대장님 밑밥을 못 깔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대장님이 오셔서는 멋지네 이거 중대장실에 전시 좀 해라.
밑밥이 자동적으로 이제 깔렸다는 그런. 혹시 건담홀리 애청자 아니실까요? 그래서 이제 뭐 풀데카란 무장까지 다 들려준 그 풀콩을 보면은 이제 중대장실에 그 멘탈 점화가 되었었는데, 예, 중대장실 업적 중에 전시라는 거, 엄청난 업적을 내 그 세우면서 이제 제대를 하셨다는. 생활이 편하셨겠네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자유롭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군생활 정말 편하게 했다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어느 날부턴가 이제 PSP를 들고 가서 건담 게임만 오질라게 했다는 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건담 게임 좋아하는 친구 한 명 있거든요. 앞에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데 카메라 잡고 모자 쓰고 있는데 많이 배던 쌀 얻고 있어요. 저 친구가 PSP를 자대로 가져가서 몇 년 했댔지? 거의 뭐 3, 5년 했댔나? 군생활 내내 했대요. 군생활 내내. 그 정도의 친구가 있는데 거의 그 급으로 이제 자유롭게 상상도 못하는 군대 생활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느라고 거의 군 생활을 다 보낸 것 같아요. 네, 마느라. 아, 저희 때는 맞았으니까요. 아, 그러네요. 네. 합당에서 맞고. 아, 네네네. 네. 그렇군요. 게임이라. 제가 나이를 많이 먹긴 먹었다. 세대가 많이 바뀌었죠. 네. 뭐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군대 생활이라는 게 외국 케이스, 특히 미군 케이스만 보더라도 되게 자유롭게 하잖아요. 네. 미군은 이제 뭐 게임쇼 같은 것도 막 참여하고 막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약간 하소연 같은 사연입니다. 하소연 같은 사연. 윤재효님의 사연인데요. 올해로 횟수로는 건담 입문이 5년 다 되어가는 고2입니다. 18살이시네요. 아, 경북의 어느 공고에 재학 중이라 고3에 수능 칠 권리를 박탈당한 저로. 예? 공고도 수능 칠 수 있어요. 얘기하면 뭐 박탈당한 건 아니에요. 치고 싶으면 치면 돼요. 단지 자기는 이제 공고는 주로 이제 저거죠. 그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수시 합격해가지고 수시를 거의 그 수시 합격해서 수능을 거의 안 보는 케이스가 많죠. 칠 수는 있습니다. 돈 내고 수능 시험 보는 돈을 내야 돼요. 한번 보시죠. 이게 싫으셔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일단 방학 때 다른 인문계 친구와 달리 그나마 여유가 있어서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로 도쿄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연말에 가려고 재작년부터 적금을 넣고 있다가 올해 3월에 갑자기 GFP 1대 건담 일상이 사라진다 그래서 급하게 다 어머니에게 빌려서까지도 이제 가려고 다 티켓 예매 다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선생님께 연락이 왔답니다. 해외여행을 가려면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라. 그때 덕질이 여기 있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계획서랍니다. 덕질하러 갑니다. 계획서 뭐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럴듯하게 써야 되겠죠? 일단 첫날 오다이 방에서 1패의 건담을 본다. 그러고보다 내 인생의 소중한 한 피스를 찾게. 작품이 지금 철거 상태. 그쵸? 네. 내 인생의 원피스가 사라진다는데. 그 전에 가서 봐야 된다. 그런 거를 써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걸 보러 간다는데. 그런 거 이제 또 보고서 제출해야 되는데 독진 여행 무슨 계획서랑 보고서를 씁니까? 스케줄 변경도 불가한 이 상황에서 결국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항공권 호텔 모두 취소했다고 합니다. 3월 5일이면 끝인데. 그러게요. 저도 사실은 이걸 못 봐서요. 아, 진짜요? 제가 그때 세계대를 나갔을 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한가로부터 작품만 보냈었거든요. 그랬는데 3월 5일날 취소한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아프네요. 생애 첫 해외여행에 진짜 있던 어느 날 가기 예전에 이번에 3주 가기 전에 네, 그래도 3주 남았었어요? 되게 얼마 남았었네. 근데 그 취소했다는 아시는데? 취소하고 나오는 돈과 환전해야 될 돈들을 전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화끈하게 컴프레셔 플러스 에어브러시 플러스 도색부스 풀세트와 피지 벤시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여행도 날라갔네. 여러분 여행도 날라갔네. 그냥 일본 여행을 못 가는 대신에 사고 싶었던 모든 걸 산 그나마 기분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나마 좋을 프로 모델러의 길에 들어서 지금 그러게요. 이미 장비를 갖추는 그래도 이 글을 쓰는 와중에 눈물이 나신다. 그래서 요다이버 건담이 눈에 많은 거리시겠지. 이해합니다. 아, 저도 3월 5일 이후에는 아른아른 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이제 미안을 해주신다면서 뭐 그거 철거를 해도 이제 좋게 하면 더 좋겠죠. 안 좋게 하겠느냐. 나중에 가면 된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나중에 또 GFT 같은 행사가 있으면 그런 공간이 있으면 또 가기 위해서 그때까지 적금을
들기로 했다고 하네요. 일본에 가신다고 하면 뭐 지금부터 접근 들어도 뭐 나중에 얼마 안 돼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화이팅입니다. 진짜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뭐 금방 모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가시고 싶었으면 그냥 무박 2일로라도 다녀오셨으면 어땠을까. 도깨비 여행으로라도 뭐 금요일 밤에 출발해서 토요일 날 오고 학교에 굳이 알리지 않고도 가능하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사실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많이 뺐습니다. 네. 백준영님의 백준영님 아까 퀴즈 했었던 백준영님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지갑 안녕하신지요. 왜 인사가 지갑 안녕하신지요로 시작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갑 안녕하신지요. 저번에 듀얼을 신청했던 아니 케파 유저입니다. 네. 이번엔 제가 건담을 좋아하게 된 계기 케파와 덕질의 시작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2007년 1월이라고 합니다. 케파가 오픈하기 전이죠.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사촌 형의 컴퓨터로 국민 전략 시뮬 스타1을 하다가 심심해서 웹을 뒤졌습니다. 스타1 좋아하시죠? 저희 세대는 뭐 다 공감 시간에 다 스타1 스타를 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뭐 어디도 가입했다고 합니다. 여기 어디죠? 미음 아 넷흥 마을 거기에 가입하게 됐다. 게임 회사에 그 가입하게 됐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눈에 띄는 게 캐파였습니다. 전 당시 시드의 국내 방영 전에도 유치원생 시절 트리버스의 직원남 라비아니키라고 그거 봤었던 적도 있고 건담은 거리가 멀었을지 모르지만 풀메탈 패닉이나 용자 시리즈를 보기 위해서 메카닉을 되게 많이 봤네요. 뭐 아까 보니까 본 정도가 아니라 그죠? 연구를 한 그죠? 뭐 어지간한 건 다 알던데 네. 그 와중에 이제 캐파는 자기에게 결정타를 입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07년 5월 지금은 하늘에 계신 어머니를 졸라 아이돌 파고 보니? 정말요? 그랬어? 그런 일 있었어? 아이고 자기 덕질 스타트 얘기를 한다면서 그 와중에 슬픈 얘기를 껴놓냐. 아이고 그래서 어머니를 졸라 아이들을 파고 기체 설정을 외워가면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네요. 캐파라면서 얘 거기에 나왔던 개다 하면서 뭔가 되게 디자인이 좋은 것도 되게 많이 봤다고요. 캐파의 디자인 좋은 거 많았죠. 캐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게임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프라모델을 보면서 직접 여기서 모델링을 다 하고 일본에 공유하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몰두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고 캐파만으로 만족을 못하게 되어서 지제네레이션 슈퍼로봇 대전 같은 관련 게임도 뒤져가면서 동력을 쌓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옛날입니다. 타임슬립을 한다면 캐파가 마구 꺼내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젠 꿈에서마저 캐파가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고. 캡쇼파이터 아시나요? 해보셨습니까 혹시? 하진 않아요. 그게 그 게임 꿈에 나온다고 합니다. 조작감과 스피드, 타격감 모든 걸 잊지 못하고 시원시원한 모델링 그마저도 잊지를 못하고 아 그러는 와중에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는 아쉽습니다. 킹갓 엠페러 모노아이 건담 시스쿠드는 내주고 접어야지. 아니 시스쿠드는 이건 너무 예전이잖아. 메이저하지 못해가지고 아 어쨌든 뭐 네 그랬다고 하네요. 나중에 이분과 그 재룡님의 그 동력 대결 같은 거 하고 아 진짜요? 저한테 너무 놀랐어. 아 확실히 좀 놀라긴 했습니다. 저도 상상을 못했던 광경을 제가 봤다. 연도 다 맞추면서 네 그죠? 스타트가 너무 강력했어요. 야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사연을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오늘 라이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드리님께 좋은 스킬도 배웠고 네, 재밌는 시간도 가져봤고요. 오늘 어떠셨는지요? 소감 알려주시죠. 오늘은 놀라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 줄 알았지만 정말 그 막 연도 그 실루엣만 보고 맞추시는 아 그 당시? 네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고 그래서 또 예전과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해보니까 네. 좀 더 재밌는 것 같고 네, 다행입니다. 왠지 식구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럼 더 좋고요. 받았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수고해주신 쌀통님 아까 저희 참여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와이스님까지 감사의 말씀드리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고요. 감사합니다. 잠시간에 또 다음번에 또 뵐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있으면 또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야, 다음번에 또 좀 부담스러워. 다음번에 또 뭘 뭘 또 보여달라고 할까? 저보다 보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자, 그럼 정말 감사했고요. 오늘 발톱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분들 많은 네, 발톱님도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작품도 한번 보시는 게 재밌는 것도 많아요. 연재도 되고 있는 작품도 많으니까. 한번 감사 한번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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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